7살 배기 딸에게 고약한 버릇이 생겼습니다.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도구를 던져둔 채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가 하면 유치원 갈 시간이 다 됐는데도 무슨 배짱인지 밥을 먹지 않고 딴짓입니다. 그렇다고 굶겨보낼 수도 없고 어찌어찌해서 떠먹여 보냈더니 차츰 강도를 높여 아예 막무가내 고집쟁이로 변해가더군요. 두고두고 참고 참다가 딸에게 크게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. 지금 뭐 하는 거야? 얼른 일어나서 밥 안 먹을래? 엄마가 식사 중에 눕지 말라고 했지? 평소 같으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었을 딸이 그날따라 말대답을 하는 것이었죠. 엄마, 그게 아니고 어제 제가요. 너? 엄마가 지금 화가 나서 말하는데 자꾸 엄마한테 말대꾸 할 거야? 그러자 딸이 저도 할 말이 있다는 듯 꿈틀댔습니다. 정말 엄마도 아빠랑 똑같아요. 무슨 소린가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. 왜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엄마 얘기만 하세요? 저번에 아빠한텐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. 언젠가 아빠가 자기 말을 자르고 무시했을 때 제가 딸의 편을 들며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고 했다는 것이었죠.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던가요? 기억 한편에서 지난 일들이 아른거렸습니다. 주말에야 겨우 맞이할 수 있는 아빠를 보면 재잘재잘 수다를 떨곤 했던 딸아이. 유치원에서요? 인형극 봤어요. 그런데도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조망만한 손으로 쓴 편지도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. 모처럼 쉬는 날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게 고작인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곤 했던 딸아이. 좀 들어줘요. 어쩜 그렇게 놀아주지도 않고 얼마나 속상할까? 당신이 그러는데 애가 뭘 배우겠어? 그때마다 남편에게 했던 말을 딸은 내게도 적용했던 것입니다. 비록 목소리는 작지만 엄마 아빠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딸아이.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는 길,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열린 마음입니다.